한글이 너무 부럽습니다. 한국 노래와 드라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글만큼 뛰어난 문자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21세기 들어 한국의 문화적인 힘은 점점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히트를 치며 처음 등장한 한류라는 단어는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지만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의미와 실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콘텐츠 한두 가지가 해외에서 이례적인 히트를 친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한류를 자칭하는 분위기 였다면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부터 외국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 문화를 찾아서 소비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 되었죠. 특히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는 초기의 한류 열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광범위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조차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한류의 일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와 한글의 유행인데요. 한국인들은 한국어와 한글이 얼마나 우수하고 뛰어난지 예전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해외에서 매력을 느끼고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들이 스스로 한국말을 배우고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의 유용성과 디자인성에 대해 감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할 것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흔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임에도 정작 한국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민족의 얼을 끊기 위해 한국어와 한글의 사용을 금지했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결코 저항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의도 그대로 언어를 잃으면 민족의 정체성도 함께 희석되어버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일본은 현대에 와서도 그 어떤 나라보다 국가적인 이미지에 신경을 쓰고 브랜드화해왔던 나라이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약 70년에 걸쳐서 일본인들은 일본 문화의 많은 부분을 세계에 전파하면서 전범국의 이미지를 무마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결국 언어만큼은 해외에 정착시키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국경 분쟁을 벌였던 나라들과 소수민족들에게 중국은 오랜 시간 자신들의 언어인 중국어를 강요해왔는데요. 그들의 정체성을 약화시켜 중국의 일부로 편입시키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성공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동아시아 한중일 국가 중 두 국가가 70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한국은 스스로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점이 달랐기에 이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수도 쿠알라룸푸르 중심지에 위치한 지하철역 이름이 삼성 갤럭시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최근 쿠알라룸푸르 도시철도와 협력해 현지 지하철역 이름을 갤럭시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는 약 1년간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지하철역이 수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글로벌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금융 쇼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 위치한 역의 이름이 갤럭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이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는 대표적인 친일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모델을 배우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 관리들은 일본 유학을 선택했고 일본 문화가 말레이시아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의 영향력은 줄고 한국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역시 K-콘텐츠의 힘이었습니다. K-POP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말레이시아로 전파되면서 순식간에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어느새 그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국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영향력이 가장 강한 국가는 베트남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류 열풍은 물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이끌고 엄청난 성과를 거둔 점도 인기의 큰 요소로 꼽을 수 있죠.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제2국어 수준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하노이 대학교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학과가 바로 한국어 학과인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높은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일본에서도 대도시는 물론 지방도시를 돌아다녀도 쉽게 한국어를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몰래 한국어를 사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 10대들 사이에 가장 핫한 문장이 바로 한국인이
외계인이 되고 싶어 라는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만 붙으면 모든 게 유행어가 되고 한국 스타일의 옷과 물건을 직접 만드는 문화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인들은 한류는 한때의 유행이라고 치부하며 극소수만 즐기는 하위 문화라고 애써 무시했었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한국은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버린 상황입니다.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일본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한본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를 사용해 한국어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한글을 배워 히라가나 사이에 한국어를 섞어 사용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본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단순히 외래어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들도 놀랄 만큼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최근에 고교생을 위한 한국어 검정시험이 신설되었을 정도라고 하죠. 사실 한국어 유행은 일본만의 현상은 아닌데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중국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한국 문화와 함께 전파된 한국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국풍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국수주의 문화는 중국이 아닌 다른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국풍이 무시될 정도로 한국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한국어에 집착하는지 살펴보니 배우기가 쉽고 중국 검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에게도 중국어는 정말 어려운 언어이고 지역별 방언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갈려 있어 언어의 통일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부터 문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맹 인구가 줄어들 생각을 안차 중국 권력을 잡은 위안스카이는 한글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도 했는데요. 이모군란과 청일전쟁을 거치며 한국에 오랜 시간 머물렀던 위안스카이가 한글의 우수성을 느끼게 된 계기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보이던 농민들이 쉽게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의 한글 도입 계획은 많은 이들의 반대와 조선이 일제 병합되면서 만국의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죠. 그렇게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중국 정부와는 달리 중국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글이라는 문자의 우수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화하면 검열을 피해 소통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큰 이점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중국의 검열 프로그램이 한글에 대한 인식률이 낮아 한글을 이용하면 공산당의 검열을 피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무엇보다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배우기 쉽고 한류 열풍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한국어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미국 CNN은 한국어 관련 특집 기사를 내보내면서 넷플릭스로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면서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적인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GPT의 대항마로 AI 챗봇 바드를 출시할 때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를 추가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한국어의 영향력이 상당해 다른 언어보다 먼저 AI 챗봇에 학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언어이자 과학적인 언어로 쉽게 AI 학습이 가능한 것은 물론 복잡한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 학습 언어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영어나 스페인의 국제 공용어 수준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한국어이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달라진 위상을 쉽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세계에 없다고 단언하면서 한글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세계적으로 SNS를 통해 소통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한글의 효용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을 세계 공용 문자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이죠. 방탄소년단과 뉴진스 등 전 세계적으로 이미 K-POP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꾸준하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이 사랑받고 있는 현재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는 일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가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